자,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벌써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방학도 안 됐는데 2학기 때 뭐라 할지 미리 보겠습니다. 왜?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앞기에 뭐가 펼쳐져 있냐. 먼저 5과에서는 제안합니다. Why don't we see a magic show? 뭐겠어요? Why don't we see a magic show? 그렇죠. 궁금한 거죠. 볼수 없는 이유를.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못 보는 거야? 가 아니고 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매직쇼 보자고. 그래서 이거는 다 지나간 거네요.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이 했는데요. 응? Why don't we see a magic show? 왜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뭐 여기 둘다 맞았는데 뭐라고? Shall we see a magic show? 또 Let's see a magic show. 얘도 하나씩 했다. 너도 하나 해야지. 매직쇼 알았어. 그럼 힌트 줄게. 매직쇼 보는 것 어때? How? 뭐? How 뭐? How? 그러니까 네가 80점대인 이유야. How about seeing a magic show? 그런 거 했어 안 했어? 응, 했잖아. 그런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약속 전화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What time shall we meet? 몇 시에 우리 만나야 될까? Shall we 또 나오네요? 그렇죠. 약속 정하기에도 뭐가 들어있다? 제안하는 게 숨어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How about meeting at 1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또 제안하기하고 약속 정하기하고 뭐 되게 똑같네. 그렇죠. 밑에 그 밑에 보면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뭐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Why don't we see a magic show 대신 쓸수 있는 게 Shall we see a magic show 여기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How about seeing a magic show? Let's see a magic show. 그러니까 지금 5과에서 대화는 사실은 똑같은 걸 배웁니다. 제안하는 거나 약속 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그 다음 문법은 조건문입니다. 맞습니까?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Appreciate가 감상하다 또는 감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It은 The Opera Turandot 대신 왔어요. 5과의 제목이 뭐 오페라 투란도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You will appreciate it. 너는 그것을 뭐할 것이다? 더잘 감상할 것이다. If you know the story의 뜻은 뭐겠어요? 만약 네가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오페라는 뭐 뮤지컬 이런 거랑 다른 뮤지컬은 우리나라 말로 하잖아. 바꿔서 부르잖아. 그렇죠? 뮤지컬 캣츠 뭐그 그러니까 뭐 오리지널을 보면 물론 영어로 막 하지만 뭐 우리나라 팀이 하는 것도 뭐 우리말로 뮤지컬 해요. 그렇죠? 근데 오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말로 안 바꾸면 그냥 이탈리아어로 막 합니다. 그냥. 영어면 그나마 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어로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오페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오페라를 감상하려고 그러면 대충 아 줄거리가 어떻다라는 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를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줄거리 읽었던 것 중에 아마 그쯤 되는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감상해요. 됐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에 If you know the story를 보고 뭐라 그런다? 조건문이라 그런다. 됐습니까? 뭐 보르장머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접속사 파트에서 이미 다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도 했었냐? 만약 네가 모른다면 이란 표현도 했었어. 만약 네가 안다면 if you know. 만약 네가 모른다면 if you don't know겠네. 그치? 근데 if you don't know 말고 not을 안 쓰고도 만약 네가 모른다면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었는데 you로 시작하는 건데 unless you know the story 처음 들어봐요? 배웠죠. 접속사 파트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또 여러분 말씀해요. 한번 배웠다 어떻게 기억나요? 또한번더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과의 두 번째 문법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투란도트입니다. 읽어볼까요? 투란도트 is as cold as ice가 무슨 뜻일 것 같아? 투란도트란 사람이 is as cold as ice. 무슨 뜻일 것 같아?
얼음만큼 차갑다라고 하는 거죠. 투란도트라는 사람이 마음이 얼음만큼 차가운 사람, 냉담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원급 비교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투란도트의 차가움과 얼음의 차가움이 서로 버금간다. 누구는 누구만큼 어떻다 할 때 as 원급 as를 사용합니다. as cold as ice, 얼음만큼 차가운. 그러면 설탕만큼 달콤한 as sweet as sugar 이러겠죠. as sweet as sugar 이러겠죠. 알겠습니까? 태양만큼 뜨거운 as hot as the sun 하면 되겠죠. as hot as the sun 이런 식으로 원급 비교 오버하고요. 그 다음에 6관은 먼저 대아파트는 선호하는 거, 선호하는 게 뭔지 또 모른다면 더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입니다. 더 좋아하는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라고 물어봤더니 I prefer summer. 그러면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가 뭐겠어? 아니 여름과 겨울 중에 뭐 이런. 그럼 prefer의 뜻은? Like better죠. Like better. 됐습니까? 더 좋아하다. 됐습니까? Summer와 winter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아? 그랬더니 I prefer summer. 나는 뭐가 더 좋다? 여름이 더 좋다. 됐습니까? 어? 이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던 거. Which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선택 의문문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거의 확장판입니다. prefer란 단어를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추천 부탁하기가 나오는데요. 추천 부탁하기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Recommend a book for me. 그지? Recommend a book for me 이러고 있네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Recommend의 뜻이 뭐? 그렇죠. 그럼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추천해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책 한 권 좀 추천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Could you 몇 점 세트? 사정이죠.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Will you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 부탁할 때 쓰는 사정 세트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엔 수동태라는데요. 수동태. 물에 사는 동태인가?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This dish was called 탕탕탕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was cold 이 부분 왜 이렇게 잡히질 않냐. 자 이거 cool의 몇 번째 녀석이니 뻔해? 세 번째. 세 번째죠. 그럼 세 번째 녀석의 뜻은? 불려지는 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완성되죠? 그러면 was cold의 뜻은? 불려졌었다 되겠죠. 과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dish는 접시가 아니고 음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전체의 뜻은 여기까지 뜻이 이 음식이 불려졌었다. 뭐라고 불려졌었다? 탕탕탕이라고. 됐습니까? 이 음식의 이름이 탕탕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어쨌든 음식이 불러요? 불려요? 불려요.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 됐습니까? 수동태의 주어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겠죠. 피라미드, the pyramid was built가 뭐겠어? the pyramid was built. 피라미드는 지어졌다. 그렇죠. build가 짓다는데 그걸 당했다는 얘기를 할 때 쓰는 수동태. 하이라이트입니다.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중간고사 들어가. 5과 6과 중간고사잖아. 네. 내가 봤을 때 중간고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녀석과 원급 비교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동태입니다. 됐습니까? 수동태도 할 게 좀 많아요. 됐습니까? 2학년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야. 2학년의 하이라이트,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그 외에 짜질부레하게 하나 더 있는데요. 킹 영조입니다. 킹 영조. 한번 읽어볼까요? 킹 영조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법의 제목은 뭐? 어순주의. something special이 뭐다? 특별한 어떤 것. 그래서 영조 대왕이 제안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특별한 뭔가를. 특별한 뭔가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어순주의 뭐 이건 뭐 별거 아니고요. 수동태 할 거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 할 거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할 거 좀 많은데 한번 다룬 적 있고 여러분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선생님이 다음은 형용사와 부사부터 하고요. 형용사와 부사, 보통 문법책은 전부 다 형용사와 부사 다음에 바로 뭐가 붙는다? 비교 구문이 붙어 있어요. 문법책은 다. 왜 그러냐 하면 비교하려고 그러면, 비교라는 게 나는 너보다 더 키가 크다 아니면 나는 키가 너만하다 라고 할 때 톨이라는 단어가 있죠. 톨의 품사가 뭐예요? 톨의 품사가 뭐?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내가 너보다 더 빠르게 뛸 수 있다. 빠르게, 더 빠르게, faster죠. fast 부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비교 구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수동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사를 다루고요. 방학 동안. 됐습니까? 선생님이 한 동명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방학 동안 잘하면 조동사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 파트 먼저 포커스 48, 49, 50, 51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고요. 어? 근데 포커스 48에서 6과의 문법 2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어떤 것?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순주의 다룰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The rich의 뜻이 뭐란 얘기죠? The rich의 뜻이 그렇죠? rich people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the rich의 우리말 해석은 뭐다?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하면 되겠죠? 부자들 안만 길어봤자? 네이 됐습니까? 포커스 48에선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어순주의와 그 다음에 형용사 people 더 플러스 형용사 어순주의라고 썼습니다. 더 리치가 리치 people이라서 데이라는 거. 그 다음에 포커스 49에서는 수량 형용사를 하겠대요. 그쵸? 그러면 many book, books money 얘기하겠죠. 뭐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a lot of book, books money, books money,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each book, each of the books 이런 거 다뤘었죠. 됐습니까? one of the books 됐습니까? 이런 얘기 다룰 거고요. 이어지네요. 됐습니까? some과 any 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어 동사 하면은 뭐 아무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얘기해 주세요. 오, 하필이면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생각나? 이법 됐습니까? 치얼업 좋네. 치얼업 치얼업이 힘내라 라고 응원할 때도 쓰이지만 누구누구를 응원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그녀를 응원하다 치얼업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럼 이게 이어동사가 도대체 형용사와 부사 파트에 왜 있느냐. 이어동사란 동사 플러스 부사로 구성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go to 이시야 go it to야 그렇죠. 이거는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go to를 보고는 이어동사라고 안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어동사는 동사 플러스 부사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지나갈 것 같죠? 오케이. 자,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하면 몇 가지 일을 한다? 두 가지 일을 하죠. 그쵸? 뭐 해피를 예를 들면 해피 보이 뭐 이런 거 있죠? 해피 보이 이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일은 뭐도 해요? 더 보이 이즈 해피 이런 일 두 가지를 하죠. 형용사가 하는 일.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말로 풀면 형용사가 뭐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꾸며준다. 뭐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형용사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명사수식이죠. 명사수식. 보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줍니다.
있습니까? 명사 수식이라고 썼어요. Happy boy. 형용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명사를 꾸며준다. 근데 위치가 좀 조심해야 될 때도 있죠. 특별한 어떤 것? Something special. Special something이 아니고. 그때도 스페셜이 썸띵을 꾸며주는 건 명사 수식하는 건 똑같은데 순서가 뒤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몇 형식을 만든다? 2형식. 그렇죠. 2형식을 만들죠. 2형식도 2형식을 만드는 동사의 가장 대표가 바로 뭐고? 비동사고. 그 남자애는 행복해 보인다. The boy looks happy. 이런 감각동사도 뒤에 형용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남자애가 점점 행복해진다. Gets happy, becomes happy, turns happy, grows happy 이런 것들. 그래서 be 동사와 비슷한 애들. 그래서 이 형식 동사에 뭐로 사용된다? 보호로 사용된다. 하는 역할 두 가지. 명사 수식 또는 이 형식의 보호. 오 형식의 보호도 되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사람, 사물을 수식하거나 해피보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명사 수식. 또는 보호로 사용돼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보충 설명해준다 맨날 이런데 비동사라 그와 비슷한 애들이 붙여서 어떻다 또는 어때 보인다, 어떻게 되어져 간다, 변해간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동사 덩어리를 만들거나 또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용사 맨날 뭐 선생님이 초등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형용사는 어떤 시인데 어떤 뒤에 뭐 붙이면 어울려? 겉 붙이면 어울려. 그 다음에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이렇게 합쳐서 뭐 된다?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중등 버전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거 뭐 명사수식 보호 역할 여러분들 중1 때 다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들 사실 중1 때 다뤘는데 중2 때 본격적으로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 여기서 주로 애들을 다루겠다고 아까 우리가 순서를 찾아볼 때 봤죠? 그래서 I bought a nice watch. 어떤 watch? 좋은 시계. 됐습니까? 명사수식하고 있죠. 멋지니 시계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래서 명사수식 그 다음에 these cars are very old. 이 차들이 어떻다? 매우 낡았다. 뭐야? old 하면 낡은 이란 뜻인데 비동사를 붙여서 낡았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사용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뜨거운 뭔가가 보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난 마시고 싶다. I'd like to drink. 뜨거운 어떤 거? something hot. 됐습니까?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I want하고 같은 뜻이다. 뭐 잘 알고 있죠? I want to drink. I'd like to drink. 그래서 like는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는 to drink밖에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I'd like drinking 안 됩니다. I'd like to drink something hot. 그래서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이외에도 어순주의 해야 될 것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이런 것들. some, any, no라는 형용사와 thing, one, body 이런 것들 붙여준 걸 보고 형용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thing이라는 녀석이 명사야. 그 앞에 형용사가 이렇게 붙은 게 아니고 바로 붙어서 형용사와 명사가 합쳐서 하나의 명사가 되었어요. 그럼 앞에 형용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또 붙이려니까 원래는 여기인데 어색해서 일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순주의고요.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is가 아니고 are인 이유는 the rich가 뭐하고 똑같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rich people이니까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다. 암만 길어봤자 day다. 그래서 여기에 are가 와줘야 된다. They are not always happy. 걔들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부자라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요 두 녀석을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와 양을 얘기하는 것을 수량 형용사인데 뭐 뒤에는 some books, books, money 뭐 이런 얘기 할 거 냅니다. 그래서 many, a few, few가 보이네요. 얘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가 와야 되는 애들? books가 와야 되는 애들입니다. many books, a few books, few books. 그리고 뭐 a few 위에 어떤 표정을 그렸었죠? a few 위에 어떤 표정? 그렇죠. 긍정적인 표정이죠.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라고 얘기하는 애는 어떤 표정이다? I have a few friends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난 친구가 거의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두 명, 뭐 어느 정도가 거의 없는 거고 어느 정도가 몇 명은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은 없어. 그냥 말하는 사람의 태도야. 친구가 두 명인데 걔들하고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걔가 뭐라고 했어? I have a few friends라고 했지. 그렇죠? 근데 친구가 두 명 있고 걔들하고 잘 못 지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I have few friends라고 하겠지. 난 친구가 거의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Okay,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store. 가게에는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왔죠. 그 다음에 much, a little, little은 공통적으로 그렇죠. money죠. 셀 수 없으며 동시에 셀 수 없기 때문에 복수형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much money, a little money, little money. 마찬가지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주머니에 5,000원 있다. I have a little money 이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주머니에 5,000원 있다. I have a little money. 그렇습니까? 난 돈이 거의 없어. 아, 해외여행 요즘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말하는 사람의 태도이지 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했어요. 뭐 5,000원이면 좀 있는 거고 뭐 4,500원이면 거의 없는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뭐 5,000원 가지고도 뭐 풍요로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오늘 하루는 잘 지낼 수 있겠네 하면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하고 아 이거 갖고 어떡하지 이러면 I have little money 돈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few하고 little은 어가 없는 대신에 안에 뭐가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다. 부정어다. 부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문은 how much money를 얘기하고 있네요. how much money do you have? 근데 너는 몇 달러 갖고 있니?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비교. 그렇죠. 그래서 넌 몇 달러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How many dollars do you have? 라고 물어야 되겠죠. 표현은 How 그래서 몇 달러 갖고 있니? 라는 표현이 How many dollars do you have?가 되는 이유는 달러라는 명사는 셀 수 있기 때문이죠. money를 세는 단위 명사죠. 맞습니까?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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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any dollars do you have? how much money do you have? how many won do you have? 참고로 우리나라 돈을 세는 단위인 원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피시 같은 애야. 아, 치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How many won do you hav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녀석들 나오죠? A lot of books, money 중에서 A lot of books와 또 A lot of money.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 There are a lot of flowers in the garden. 그래서 a lot of flowers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그래서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로 바꿔 쓸 수 있다.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garden.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a lot of는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사죠, 부사. 부사는 무슨 시라고 하고, 어찌 시라고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에 딱지에 앉겠죠.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서 why는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보통 I'm fine 이라고 하고, fine은 무슨 시야? 어떤 시죠? 형용사죠. 됐습니까? How는 의문 형용사일 때도 있고 의문 부사일 때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의문 부사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는 문장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얘기들을 의미로 풀면, 무슨 시는, 어찌 시는,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이런 말을 만들 때 쓴다. 됐습니까? 어찌 어찌 고맙다고, 매우 많이 고맙다고, Thank you very much 하다고. Thank you, 참고로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는 much money 할 때 much 하고 다른 거 아시죠? 네. 많은이 아니고 많이란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를 만든,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말이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때를 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문장 전체를 수식한, 저도 이제 문법 이런 이거하고 똑같은 문구로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아무도 풀이를 안 해줍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매니가 너무 왜 있어 소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가 타동사와 함께 쓰여, 타동사는 무슨 어를 가질 수 있으면 타동사라고 그랬어요? 목적어 cheer her up 하듯이. 됐습니까? cheer의 목적어가 her죠. cheer her up. I wanted to cheer you up.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 지금 cheer her up에서 cheer가 her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cheer가 응원하다, 누구누구를 응원하다라는 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함께 쓰여 타동사 플러스 부사. 그래서 그녀를 힘나게 해주는데 up의 뜻이 위로란 뜻도 있지만, 위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완전히, 완전하게 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찌 cheer 해준다? up 되도록 cheer 해준다 라는 뜻으로서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낀 군이 많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when, where, how, why. They are talking loudly at the cafe.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렇죠? 어찌? 그렇죠. 큰 소리로. 어디서? 카페에서. loudly가 하는 얘기가 하는, 아, loudly의 뜻이 큰 소리로라는 뜻이니까, 큰 소리로라는 말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 지금 loudly가 하는 일은 뭐 만들고 있다? 그렇죠.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한다. How? How are they talking at the cafe? 어떻게 대화하고 있어? loudly 하게. 참고로 at the cafe도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도 부사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의 덩어리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뭘 사용했다? 전치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 동사가 나왔는데요. I have to sleep now. 난 지금 자야만 돼. Turn off the TV 해도 되고. 아니요. Turn the TV off도 되지만 뭐밖에 안 된다? Turn it off밖에 안 된다. 라는 게 이어 동사에서 많이 다뤘던 거고 잘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포커스 48에서는 something special에 대한 얘기를 하겠답니다. 특별한 어떤 것이 뭐라고요?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사람? someone special. somebody special. 됐습니까? someone special. somebody special. 특별한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더 리치는 앞만 길어봤자 데이라는 얘기. 그 얘기 할 거네. 다 했네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someone, anyone, no one. 이런 애들은 형용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뒤에서 꾸며준다. Something special. 그래서 예문이 두 개가 있죠. 먼저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Vehicle, give me something hot. 그 다음 두 번째 거? Company needs someone diligent. 됐습니까? 그래서 I feel called. 뭐 I feel called나 I am called나 같은 거고 매정식? 명식. 됐습니까? 나는 추운 느낌이 든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give me something hot. 뭐 따뜻한 뭔가를 좀 주세요. 됐습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뭐 따뜻한 커피 한 잔 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our company needs. 누가 뭐 한대요? 우리 회사는 뭐 한? 필요로 한다. 그렇죠.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데 뭘 필요로 한대요? 부지런한 어떤 사람. 그렇죠? 됐습니까? Someone. 여기에 뭐가 생각했을까? Someone. 이렇게 생각했겠죠. Someone who is a diligent. 서머인데? 서머인데? 그걸 또 그대로 적니? That is all. 여러분들 시험에 들겠나요? 위에도 마찬가지 something that is hot.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주격 관계사 플러스 be 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이 아니고요. That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목적적입니까? 주격이죠. 자, 그 다음에 더 리치는 리치 피플이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데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 리치는 리치 피플로 바꿨을 수가 있다. Okay, the young have to respect the old. 뭔 뜻이겠어요? The young have to respect. Have to respect. Have to.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Should. 아니죠. Must였죠. Must. Should는 ought to였고요. The young must respect the old. Have to. Has to는 must입니다. The young people. Young people have to respect old people.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래서 유닛 48 끝났습니다. 조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네? 오케이. 네, 뭐 다 했잖아. 뭐 더 할 거 뭐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뭐 이거 넷 중에 뭔지. 됐습니까? A의 1번에 그 다음에 a lot 있네요. a lot의 뜻이 뭐며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얼라하고 얼라도 부는 다르잖아, 그렇지? Thanks a lot, 이리 줘. Thanks a lot. Thanks a lot 오브 안 하잖아. Thanks a lot. Thank you a lot.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수업을 해야 되겠네. 얘가 왜 다른 형태가 아니고 왜 굳이 이 형태인지. To know도 아니고 knowing도 아니고 new도 아니고 known도 아니고 왜 know라는 원형인지. I'll let you know interesting something.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Take care of 나왔다, 그치? 지겹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ndicapped가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오세요. 비에 나는 똑똑한 누군가를 알고 지내고 있고 눈에 낯선 사람이 있고 너는 뭐 특별히 생각해둔 게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We build special houses for the elderly. The young have the future in their hands. He set up tents for the homeless. Set up이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밥은 나에게 웃기는 뭔가를 말해주었고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먼저 밥이 나에게 웃기는 뭔가를 말해줬다. 시제는? 과거죠.
그리고 말해주었다 말하다가 많은데 여기에 가만 보니까 끊어에 깨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말하다 라는 표현 중에 뭐 밖에 안 되는지 다 감잡았죠. 그쵸? 여기 뭐 토크를 써야 될지 세이를 써야 될지 텔을 써야 될지 스피크를 써야 될지 보니까 알겠잖아. 끊어에 깨봤더니 그쵸? 안 그런가요? 그래서 승빈아 이거 뭐 써야 돼? 토크 써야 돼. 그쵸? 넌 토크 써갖고 해와. 됐습니까? 이게 토크를 쓸 표현이냐? 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말해주었단데? 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간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조동사 넣어야 되겠죠? 그쵸? 이거 법적인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거니까 둘 중에 뭐 써야 돼요? 뭐라고? 맞아? 휴즈 써야 돼? 마음대로 하세요. 됐습니까? 뭐 풀이할 때 알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